강정원입니다. 제가 이곳을 한 5일 만에 왔거든요. 여기가 온도가 이제 따뜻하고 좋아서 제가 자주 안 올라와요. 근데 올 때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이뻐져 있어요. 아이고 이제 안 부러워요. 아무도 안 부러워요. 이렇게 그냥 놔두기만 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맥이 아파 보세요. 와우. 제가 야외에서 노숙으로 키웠기 때문에 약간 거칠은 애들도 새로 나온 아이들은 그리고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샬롯 보세요. 샬롯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손톱 끝이 아주 예쁜 누비노바 금이거든요. 이거 아 야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진짜 아 콤프토니가 물이 부족했네. 물 줄게 기다려. 와 정말 아우 꽃보다 예쁜 다육이들. 꽃 보면 꽃이 예쁘고요. 다육이를 보면 다육이 예쁘고요. 이렇게 관엽들까지 이제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제가 안으로 다 모셨답니다. 언제까지 걔네만 응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모습보다도 아마 최종 모습일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제가 또 손을 한 번 더 봤거든요. 요렇게 귀요미들으로 올렸습니다. 맨 꽁대기로. 그리고 두 번째 단에 아이고 뭐 이리 보나마나 다 이쁘죠. 제 눈에 이뻐요.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미안이야. 너무 예쁘네요. 집에서 얼어 죽은 그 불쌍한 아이들 빼놓고는 여기에 있는 애들은 너무 싱싱하고 건강해요. 지금 저 밑에 잠자야 될 바위솔이 다시 깨어나고 있고요. 와우 이제 이 관엽들도 이리 다 나왔어요. 이제 이 김기아나니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제가 노블 이거를 근데 너무 웃긴 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여기도 그렇고 제가 아마 이거 적심할 때 잘못 잘랐나 봐요. 근데 너무 입장이 이렇게 크고 멋이 없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컸던 애라서 제가 적심을 했는데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너무 예뻐요. 아하. 아이고 얘네들 살팟 났네. 추위에 조금 움츠렸던 애들도 다시 이쪽으로 와서 막 아이고 새잎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났네요. 생각 안 나는 애들은 패스. 보십시오. 요래. 그리고 관엽들 났고요. 먼저는 여기에다가 저 밑에 이제 이 철망 다이를 두 칸 놨는데 제가 안쪽으로 더 하나를 이렇게 밀어 놓고 깔고 철망 다이 두 개를 앞으로 냈어요. 그래도 충분히 마리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해요. 춤을 춰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상판과 이 높이가 엄청 차이가 나서 제가 서서 일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그만 상 놓고 요 빨간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요 밑에 뭔가 이렇게 짐을 넣을 수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이래서 다들 킥장도 가고 온실을 만들고 그러시나 봐요. 아유 정말 아이고 요 합식해 놓은 요 아이들도 보세요. 1,000원, 1,500원 막 이런 애들 어머나 너무 예쁘죠. 내년 봄이면 따로 분리시켜야 될 등 정도. 덴트라잼인데 덴트라잼이 이렇게 세 개가 아유 이게 그냥 덴트라잼이고요. 덴트라잼 금이 우리 어디 있는데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금기 나오는 애들. 아 여기가 다 금밭인데 엘콘 금도 맨날 여기 이상하니 노숙해서 키우니까 이 끝장이 이 손톱 끝이 항상 이렇게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아, 속에서 나오는 애들은 깨끗하니 이쁘네요. 제가 금을 한 군데 모았다가 다 해체시켜놨나 봐요.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약간 크나분들 엘콘이, 엘콘 보세요. 이거 엘콘 대품입니다. 또 라울 지난번에 큰 화분에 합식했던 애들이에요. 3개 5천원 주고 샀던 애들 몇 달 아주 잘 키워서 여기다 이렇게 합식해 놨답니다. 아, 코끝찡 그죠? 저기 아이고 정말 따뜻한 데로 들어오니까 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신기반기하네요. 와, 이거 녹영, 아니, 아, 뭐죠? 이게 콩난도 꽃이 피려고, 꽃대를 다 머물고 있네요. 와, 정말 예쁘다. 세상에. 그 제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마음이 이제 좀 한가로워졌어요. 한가로워진 게, 안으로 다 넣어놓고 나니까 중간중간 와서 얘들 상태만 보는 거예요. 이번에 추웠는데 이 추위를 어떻게 견뎠나, 잘 견뎠구나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여기에서 잘 지내게 그냥 이렇게 한풍만 시키고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어머, 이거 홍해라는 애인데요, 제가 작년에 하나를 샀어. 작년 겨울, 늦은 겨울에 이 알을 적심을 했는데, 이게 적심해보고 싶은 애를 싼 게 구입을 해서 했는데요. 1년 동안 너무너무 안 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망가졌나 할 정도로. 근데 신기한 게, 이 하나가 그, 요, 여기 온실로 들어오고 나서는요. 뭐야? 세 개가, 이게 온실 효과가 이렇게 큰가요? 와이고 정말 아이고 그렇게 얘가 뭐가 문제인가, 물이 문제인가 막 이래 정도로 안 컸던 애예요. 그래서 내가 뽑아 버릴까 그랬는데 어머, 자구 세 개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아, 정말 예쁘다. 여기서 이제 또 혼자, 와, 여기도 제가 망가져 가네. 창 월금이네요, 이거는. 망가져 간 애를, 요렇게 여기를 적심했어요. 여름에 깍지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고 놔뒀는데, 옆에서 이렇게 삐죽, 안녕! 하고 고개를 내미네요. 아, 이제, 바닐라비스. 응? 제가 아주, 정말 가격 1,000원 주고 샀나요? 그럴 정도로, 정말 안 크더라고요. 조금 너무 작은 아이들을 사오면. 근데 어머, 이렇게 얼굴이 예뻐지면서 크고 있답니다. 오팔리나 꽃고, 저기 잎꽂이로 제가 페트병에 있는 걸 여기 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묵장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던져놨더니 다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오마나야, 오마나. 이래서 그렇게 킵장들을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기 바닐라 비스도요, 얼굴을 활짝 안녕, 얘들아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 예쁘게 커줘라. 아, 그리고 이 테슬라는요, 제가 옆에 자구들 세 개를 떼서 따로 심어서 집에 있는데, 아, 걔네들도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테슬라 한 개에서 네 개로 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름에 깍지 때문에 많이 보냈던 아이들인데, 그래도 그것들을 잎꽂이로 빨리 떼내서 잎꽂이 하는 애들이 살아나는 거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모닝 뷰티 철한데요, 이거 보신 분 많이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이거 구입할 때요, 비싸게 구입한 것도 아닌데 이게 되게 귀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서 귀한 게 아니라 이 모닝 뷰티 철화가 많이 없대요. 근데 정말 예쁘죠? 모닝 뷰티 철화. 아휴, 진짜 뭘 자랑 안 하고 싶겠어요. 연지곤지. 수연, 입꼬지로 자라고 있는 이 수연. 너무 예쁘죠? 이름만큼 예쁜 수연.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랑할게요.
자랑할 게뭐 앞으로 주구장창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